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저 이장님 만나가지고 말이 평화롭냐고 물으면 굉장히 평화롭다고 얘기했어요. 들춰보니까 약간 평화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아니 걔들끼리 좀 싸우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럴 뻔 했는데 이제 저희 개울용이 다녀가서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개울용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사실 막막했던 고민이었는데 대기만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이 친구 목표를 이렇게 잡으세요. 그 해결책은 간단 명료해가지고 네네. 조금 더 밤비랑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였던 시간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길이 보였어요. 피파네 강아지는 네. 워낙 뭐 문제가 없어가지고 피파는 접종할 때도 점잖던데요. 뭐 이 프로그램 계기로 좀 더 피파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이 주범이에요. 그런 눈빛에 이 저 현혹돼서는 안 돼요. 버럭 경구님한테 아 실제 혼나니까 좀 가슴이 뜨끔합니다. 제가 혼낸 게 아니에요. 저 다 받아가지고 내가 혼냈어요. 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영심이로 인해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 주니까 그 행복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뭐야? 산책을 더 많이 시켜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누가? 뭐야? 아이고 답답해. 앞으로 그걸 고쳐 나가면서 뽀끄랑 네.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훈련사님 어떻습니까? 네. 저 뿌꾸네하고 영심이네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 그래요? 아니, 친해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예, 사람만 가시면 됩니다. 사람만 가시면 됩니다. 예, 식구들끼리만 네. 친해지시고 강아지들은 교류를 좀 끊으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마을에 왔는데 깜짝 놀란 것은 심장사상충 검사를 했는데 네. 한 10마리 이상 검사를 했는데 한 마리가 걸려있더라고요. 제 마지막에 검사한 애가 심장사상충 양성 나왔는데 저 어머니 새끼맨 강아지 심장사상충 걸려있는 상태 네.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강아지 관리를 참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좋은 동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4월부터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된다고 합니다. 아, 네. 중요한 거니까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먼저 반려견 동반 외출 시에 이 가슴줄이나 잠금 장치 있는 가방 사용이 필수입니다. 네, 필수시고 또 2m 미만의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이장님께서 철저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예. 들은 거를 예. 방송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듬직합니다. 네. 자, 저희가 또 나름대로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 마을에다 그런 거라고요. 반려인도 반려견도 행복한 개는 훌륭하다. 1호 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장님 있으시면 마을 행안에다 걸어 놓으신 거라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 행복한 마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KBS 개는 훌륭하다에서 우리 마을의 강아지들을 위해 광견병 예방 백신과 심장 사상충 검사를 진행하오니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마을 개방도 보셔서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에서 살고 있는 강아지들은 뭐 심장사상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혹시 심장사상충 걸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괜찮았구나. 잘하네. 언제 마지막으로 맞으셨어요? 4년 됐대. 아플 거야. 아이고 잘 참는다. 아이고 잘 참았다. 얘도 야외에서 키워요? 예. 아까 지나가서 짓고 싶던 개구나. 짓더라고.
심장사상충 접종은 하셨어요? 처음이세요? 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번 하셔야 돼요. 잘 맞추셨나? 안녕하세요. 안녕. 이 강아지 저희가 아는데 아주 점잖은 강아지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네. 얘는 지금 임신 중이어가지고. 임신 중이에요? 네. 새끼들한테 걸리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아이가 만약에 출산하고 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아이가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병원 내원을 하셔가지고 몇 끼냐 이런 걸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자세한 진단은 병원에 가서 좀 해요. 그래도 빨리 체크해서 아셨으니까. 개훈련팀에서 검사를 해줘서 모르고 있던 초롱이의 감염 사실을 알게 됐고 덕분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임신 막달이라 조금 힘들어하지만 잘 치료받고 순산하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초롱이와 태어날 강아지들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